아, 예, 여러분 지금 보시는 카라바, 예, 베일이에요. 2020년식이고 19년 11월에 출시됐던 모델. 거의 풀옵션이고요. 뭐 옵션 없는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모델이 그 판매가 자체가 굉장히 비싼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아, 중고로 막 내놓으셨는데 사용 횟수는 딱 2회 예, 사용하셨고요. 가격은 한번 외관부터 일단 살펴볼게요. 전면입니다. 영국 모델입니다. 예, Made in UK. 예, 베일리 로고가 선명하게 섞여져 있죠. 예, 커플러는 아이코 커플러로 들어가 있고요. ATC 기본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외관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피아마 어닝.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3.5m짜리, 4m짜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장착되어 있고요. 예, 베일리 모델. 이거 후면입니다. 저 바가 생겼네요. 원래 없었는데. 예, 요 바가 생겼고요. 측면. 반대편 측면 보여드릴게요. 아웃트리거 자체도, 예, 자동. 아웃트리거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냥 파워터치 무버 설치를 했고요. 투축 모델은 아니고 원축 모델입니다. 네, 여기 전기 들어가는데 있고 앞뒤로 예, 스토리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렌시아 베일리 발렌시아 모델이고 정확한 명칭은 베일리 발렌시아 유니콘입니다. 전면이고요. 위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맥스팬 설치를 하셨고요. 왜 천장에 선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은 전부 다 창이고요. 블라인드 지금 현재 다 내려놓은 상태예요. 스피커 요 안에 오디오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등 같이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좋고요. 수납 넉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수납 다 되어 있고요. 태양광 다 달려 있는 거고요. 인산절 배터리 240. 네, 여기 깨알 수납장. 예, 네, 이렇게 다 있고요. 전자레인지. 네, 기본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메트 에어컨. 냉장고. 아주 크진 않은데요. 네. 타워 형태로 된 냉장고. 전각으로 찍어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면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이블을 놓고 이쪽에 테이블을 놓고 이제 식탁으로 사용하시고 또 저 밑에서 슬라이딩을 빼면 예, 여기는 또 침대로도 메인 침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앞에 수납장 다 돼 있고 저쪽에 TV 놓으시면 TV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감지기들 여기 다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방충망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조절기랑 이제 컨트롤 패널들 다 있고요. 이쪽도 네, 상부에는 수납장들 다 되어 있습니다. TV는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TV는 이쪽에도 네, 달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네, 사생활 분리 자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독서등 저기 되어 있고 여기 메인 테이블 예,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장인데요. 장롱이에요. 장롱. 근데 짐들을 지금 많이 넣어 놓으셔갖고 빼질 않아가지고 예, 이렇게 하고 여기도 등 기본적으로 다 세팅되어 있어요. 예, 화장실에 기본적으로 화장실 장 이렇게 예, 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 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면대 있고 독립 작업부스가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도 짐을 지금 많이 넣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옷걸이들, 이렇게 수건걸이나 옷걸이들. 여기에 거울. 네, 거울이 이렇게 크게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변기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바닥은 카펫이 딸려있는 방식은 아니고요. 아, 4구네요. 하나는 인덕션이네요, 여기.
예, 3구 가스레인지와 하나의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유리 카바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도마 겸용 싱크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밑에 오븐 들어가 있어요. 유럽인들은 오븐들, 요거는 이제 식기 건조기 같네. 요게 오븐이고요. 네, 오븐, 식기 건조기. 이거 같습니다. 요거 사용 한 번도 안 했어요. 요런 팬트리. 요 장 아시죠? 이거. 이게 살짝 밀어 놓으면 쓱 들어가는. 뭐야. 그리고 여기 보조. 보조 테이블. 예, 요런 거. 요런 게 꽤나 디테일이죠. 여기 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라반에서는 요런 공간 하나 있는 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카라반 모습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카라반 보시면 이런 모습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요 위에 펜트리면 또 환해지죠. 빛이. 하여튼 오늘 날씨가 사실 너무 뜨겁습니다. 너무 더워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숨이 탁탁 막혀요. 온몸이 지금 땀에 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름철에는 이 블라인드를 쳐놓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열을 받으면 사가요. 네, 나머지 제품들이 열을 받으면 많이 상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많이 다 덮게 돼요. 이렇게 덮으니까 완전히 또 어두워요. 분위기 다릅니다. 요거 문짝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세한 스펙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 오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터리였습니다.